생각나는구나. 생각나는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구나. 처음 봐봐. 나도.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. 나 진짜 가고 싶은데. 괜찮다. 나도 별이 보여. 남편. 어? 남편 별자리가 뭐지? 나 천칭. 나 사자. 안 궁금해. 솔로라서 외롭네요. 저 다 천칭. 천칭. 천칭은 모양이 특이하네. 자기 양자리지. 나 양자리. 어, 여기. 양자리는 되게 그냥 일자야. 어. 우리 별자리 검색해서 궁합 보자, 궁합. 그런 거 믿어? 그냥 재미로? 천칭 자리는? 천칭 자리 남자가 가진 눈부신 매력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아마 시간 낭비일 것이다. 나의 눈부신 매력. 나의 눈부신 매력이래. 그의 앞에 줄지어 서 있던 여자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양자리 아가씨만 남아있다. 양자리 아가씨니까 다 치우는 거 아니야? 줄 서 있는 여자들은? 그녀의 질투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며 천칭 자리의 생활 방식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. 어이? 맞는 것 같아? 질투가 많아? 질투를 느낄 만한 상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내가 조심할게. 질투 없는 여자가 어딨어요? 내가 잘할게. 저는 제가 질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, 내가 질투가 정말 많은 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윤환 씨가 어떤 다른 여자분과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양자리는 질투심이 많은 걸로 인정. 안 좋아하면 질투도 안 하죠. 이거 마당 얘기야? 어, 그런 것 같은데. 진짜 크구나. 별이 보여? 여기로 보는 거 아닌 것 같아. 걔가 내려 여기 앞에가 막혀 있을 걸 지금? 아니, 자기야. 어? 천장이 막혀 있잖아. 아, 열어야지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동물이 돼 있구나. 지붕을 열고선 실제하는 하겠습니다. 와, 아, 어떡해. 너무 로맨틱하다. 와, 신기해. 나도 너무 신기해. 보이세요? 우와! 야, 별 진짜 많다! 우와! 신기하세요? 네, 너무 신기해요. 자, 우선 하늘에서 가장 밝은 거부터 좀 가르쳐드릴게요. 자, 여기 있는 요거 보이시죠? 네. 북극성!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제 밝은 게 북극성 아니에요?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싸우시는 게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것들 보고서는 저거 인공위성이다 아니다 가지고 꼭 연인분들이 싸우고서는 근데 하늘에서 유난히 밝게 보이는 거. 지금 하늘 보시면 다른 별들보다도 더 밝게 보이죠? 유난히 밝게 보인다. 야, 그렇게 갔다 보세요. 아니, 유난히 밝게 보인다 그래서 남편 이름이 유난이거든요. 네, 제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,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하게 또 밝게 보이는 녀석들은 혹시 유난 씨가 와서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저 녀석은 바로 목성이에요. 저게요? 목성. 목성. 언제나 가장 빛나는 별이 목성이에요. 그럼 항상? 그건 아니에요. 유난히 다른 것들보다 밝은 게 또! 아니 저 단어만 쓰면 유난 씨가 생각나나 봐요. 좋아하시네요. 좋아? 자꾸 유난이라 그러니 연애는 이따 내려가서 하시네요. 그냥 내가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그냥 정말 애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넘길 수 있는데 그냥 괜히 더 웃기고 더 신이 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이쪽에 밝은 별 하나 보이시죠? 네. 우리나라 선조들은 저 별이 조금 쫌스럽게 생겼다고 느꼈나 봐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쫌생이 별. 쫌생이 별이 있어? 오! 쫌생이 별이 진짜 이쁘네요. 이제 봄철 별자리가 이제 올라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. 봄에는 네. 천칭 자리도 보이잖아요. 천칭 자리는 뭐 늦여름 정도 되셔야지만 좁은 별자리도 보실 수 있어요. 늦여름에 또 와요. 와, 저걸로 보면 진짜 짱이겠다. 많은 별이야?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목성을 한번. 야, 저거 목성이 보여? 진짜 비싼 오. 망원경일 거 아니야. 줄이 두 개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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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보여? 너무 멋있다. 띠가 보이네, 띠가. 오, 목성이 띠가 뭐야?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
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진짜로 별을 따다 줄 순 없지만 내가 별을 보여주겠다. 네. 그런 마음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얘 별마다 이름이 있잖아. 별에다가 우리 이름 하나씩 진짜. 무슨 이름? 난 요거 할래요. 응. 내 별? 응. 왜? 왜 저 별이야? 이거는 질투별. 이름 지어주는 거죠? 질투별. 아, 저 모습도 아름답다. 조금 별이 보이지. 쓸수는 얘가 얘들을 다 몰아낼 거야. 양자리가 모든 여자를 다 물리친다 그랬으니까. 나는 이별. 이별이 유난히 아름다운 것 같아. 유난히 아름답지? 나 글씨 쓸 테니까 봐봐. 소연. 유난히. 맞지? 잘 써봐. 천칭자리 보러 오자? 맞아? 예전에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그 글씨 썼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진짜 여긴 뭘 많이 쓰네요. 네. 네.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 모래에다가 글씨를 썼었는데 지금은 하늘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네 우리가. 그냥 너무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남편. 응? 위아래로 반짝거려 지금. 어디부터가 별이 완전 야경이. 와, 뭐가 별이야? 오늘 여행 어땠어? 나 진짜 너무 좋아. 진짜? 완전 힐링 타임이었어. 우리 따뜻할 때 양자리랑 천칭자리 보러 오면 좋겠다. 오늘 너무 추웠지. 그치. 수고했어. 오히려 준비한 제가 더 약간 고맙다 그래야 되나? 너무 좋아해 주니까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고 고맙고 소연 씨한테.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었고 그냥 아 유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항상 나를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노력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